조용한 가족이다 아니 자네 그저 난 주식 그거 예예예 난 뉴스 보고 알았는데 사실은 아예 그냥 망가진 게 아니고요. 아직 조금 그 이렇게 아마 내년 초에는 이렇게 좀 좋아질 상황이 되겠죠. 아니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?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예전처럼 주식을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요. 좋은 주식을 한 5분의 1 토막 나가지고 이렇게 딱 잠겨져 있는 거죠. 이렇게. 근데 그거를 도저히 이렇게 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딱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. 아니, 내 생각에 뭐 될 수 있으면 주식 같은 거 잊어먹는 게 좋은 건데. 그거.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요. 네. 아무튼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. 네, 네. 예. 아휴, 좋다. 근데 난 아직도 뭐 어떻게 된,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, 모르기는. 응? 그냥 기다리셔. 기다리라고? 응, 그냥 기다리셔. 그러면 돼. 그럴 수밖에 없지. 뭐 청소할 거 없는데? 와이프 그러는데 뭐 좀 청소할... 마포 걸레 줘 그럼 잠시 예? 마포 걸레. 아 이게 예, 아 이게 좋습니다. 예. 저 이거 조금만 해봐 엄청 힘들어. 예. 아 이거. 어 넓어가지고 수다가 이렇게 슈퍼 더 크시네. 힘들 것 같아서. 아 괜찮습니다. 저 저게 낫죠. 대화하는 것보다는 저 정도가. 아 백번이야. 됐어, 그만해. 힘들어. 아, 괜찮습니다. 괜찮, 괜찮대. 어, 다 괜찮지, 바쁘지랬지. 아이 뭐 저 고등학교 때 한번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. 아유, 애썼어, 애썼어. 아, 아닙니다. 아유. 어머, 이렇게 살이 딱딱해. 아우, 세상에. 아우, 어머, 세상에. 어머, 처음 봐요, 처음 봐요. 사위살을 만져볼 그게 없잖아요. 어떻게 다 만져보니까는 아주 그냥 이게 돌덩이 같이 딱딱하더라고. 놀래버렸어요. 16년 만에 만져본 것도 처음이고 대화를 그래도 이렇게 해본 것도 처음이고 처음이에요. 다 처음이야. 올라가세요. 어? 예. 썼어. 예. 아 이제 김서방하고 올라가서. 자야 되잖아요. 자야 돼. 자, 예.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. 큰 산이 남았어요. 사위한테 힘들지만 우리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에요. 장인정원이니까. 고객은 넓기라도 했는데 이제 실내에서 어떻게 그래, 견디실지 답답하네요 벌써부터. 이거 자네가 그 전에 이거 갖다 준 순인데 그냥 곤장 다 했어요. 여기서 뭐 하나. 이거 할까요? 괜찮? 어? 괜찮으시겠어요? 아무거나 해. 18년인데. 어. 예? 18년이 뭐 여기 놔둬가지고 한 28년 됐을 거예요. 어? 이거 한 20년 넘었을 것 같은데. 그거 놔뒀으면 뭐 20년 넘었지 18년이 뭐야 여기까지. 하얀 분이 이게 오파장이라는데 이거. 살짝 뭐랄까 그냥 하시면 되지 뭐. 아니 조금 좀 맛만 좀 보고. 아니 늘 상속에 잘 앉으세요. 아 그러세요? 뭐 좀. 술 먹겠다 중간에 인사해. 인사해. 양주를 줘. 오, 뭔가 좀 취하면은 취해질까 해서 드시나 봐. 아, 참. 아,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야, 가끔 이렇게 혼자 오는 것도 좋구만. 같이 쭉 달고 오는 것보다. 아, 그렇습니까? 자, 들어. 예. 건강하십시오. 아니, 자네 나한테 뭐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. 난 자네는 속에 있는 얘기 죽을 때까지 뭐 안 하는 사람으로 알았어. 내 새끼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여기를 불렀습니다. 나도 눈물 난다. 왜 우셔요? 무슨 형이 우는데 우리가 왜 눈물이 나는 거죠? 저렇게 남자였어요. 똑바로. 아니 눈물을 보이는 형이 아니잖아요. 네. 아니 눈물은 많아요. 그래요? 잘 모르시네. 집에서는 참 있어요. 아버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셨을까요?
글쎄, 근데 저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흔들면서 진짜 어깨. 네. 아니 근데 형수님. 솔직히 그 장인 어른의 전화번호는 다 그거는 뭐 자주 안 찾아봬도 전화번호 정도는 아니죠. 그러니까요. 남사방도 장인 어른 전화번호는 알고 계시죠. 아니, 기본이죠. 그리고 보니까요, 저희 남서방은 네. 명함도 못 내.